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지금 네.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막간이용에서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 유튜브 KCMTV 벌써 이제 19,500명 됐습니다. 아유, 얼마 전까지 19,400명이었는데 가서 팍팍 좀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자친구 생길 거예요. 추천해주시면 지금 500명 있으니까 지금 다 가서 유튜브 KCMTV 구독 한 번만 눌러줘도 여자친구 생길 겁니다.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어보십시오. 서키 브레이커입니다. 네. 이제 테란 팀에서 누가 나오느냐. 긴장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달인이 나가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달인 선수가 네. 상대전적에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앞서고 예, 있죠. 노봉순 선수. 노봉순 선수와 57-10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우잉이 선수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줘도 되고 한번 경험을 네, 네. 하게 할지. 지금 우잉 선수와 또봉순 선수의 상대 전적은 이 선수들 게임을 지금 한 게임밖에 안 해봤거든요. 예. 또봉순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아 철민 형 어제 처음 보셨어요? 킨사이님 끝장전만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스타 컨텐츠 이제 막 풍성해질 거예요. ACS, ASL 뭐 끝장전 네. 종차전 시리즈. 종차전만 해도 일주일에 4회입니다. 4회 그렇죠. 챌린지까지 해서 네. 진짜 연말 연초에 볼 거 없다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네. 이제 막 많이 참으셨죠? 자, 기회가 왔습니다. 우인이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왜냐면 어제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출전 기회 한번 얻어낸 거예요. 어제 종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아 진짜 명경기.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 자 우인이 선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오늘 승리 인정.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어쨌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좀 생각하실 때 달인 선수를 내보내서 쉽게 좀 상대 전적 뭐 많이 앞서니까 남아 있는 선수가 사실 이제 진짜 저그 한 명, 토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런 느낌을 좀 줄 수도 있지만 확실히 김태형 감독도 가르쳤던 거를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선수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게 자꾸 경험을 쌓게 만들어야지 포스트 시즌 그렇죠. 갔을 때 분명히 달인, 보라, 우잉이 네. 추루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테란 아직 플레이하고 있는 그 새싹들이 많지 네. 아직까지 좀 종체전에서 뭔가 라인업에 좀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도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네. 모습입니다. 요즘 종체 진짜 재밌죠. 저도 그러니까 이 레이디스 같은 경우도 지난 뭐 시범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이제 선수들이 폼이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네. 경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막 루즈하고 이랬는데 지금 재밌습니다. 성장기 본다라는 게 네. 그 저는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레종최 선수가 언젠가는 챌린지 종채 남자 선수와 함께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오는 걸 좀 바랍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또봉순 선수와 우잉이 선수의 경기 서킷 브레이커로 함께 가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지켜보시는 혹시 테란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시고 그러니까 도전들 많이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미세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네. 그런 분들도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사실 뭐 오늘 그러니까 토스 저그 팀에 나온 기나 선수와 하곰 선수도 다들 그 돌멩이 티어, 뭐 미세먼지 티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레이디스 종목 챌린지를 통해서 물론 오늘 보라 선수에게 상당히 혹독한 신고식을 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또 좋은 경험이 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눈 문자도 빵을 먹어봐야죠. 또. 네. 자 우잉이 과연 밤새 연습을 했다는 우잉이 선수에게 뭔가 김태형 감독이 내린 지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빌드 하나 깎아주고 왜냐하면 또봉순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맵이 서킷 브레이커니까 요럴 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요 정도 빌드를 마음 편하게 해라 뒤에 달인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위치가 상당히 멀죠. 뭐 우잉이 선수가 뭔가 좀 빠른 베럭스라든지 조금 뭐 빠른 전진 시도했다면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잉이 선수가 여기서 컷 당하면은 네. 기가 막히고 오늘 막 우리가 막 성공을 킬 나오나 이랬는데 네. 종족별 한 명씩 뽀로록 남아요. 또 기가 막히게 또 달인 알밤 봉순 이렇게 남는 거죠. 네. 근데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테란이 조금 더 편안하다는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우이긴 선수가 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달인 선수는 알반 도봉순 둘 중에 한 명만 상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역할 한두 번 해봤나 네. 해봤나요? 아이고 응원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이 여성 선수들 같은 게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도봉순 선수 12도는 앞마당 네. 출발하고요. 오버서치에서 드론서치까지 지금까지는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에로스 힝이라고 아이들 쓰는군요. 네, 에로스 클랜의 우힝. 네. 네. 지금 손속도는 440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 대기 시간이 좀 길었죠 우잉 선수. 뭔가 이제 보통 사실 예전과 좀 트렌드가 달라진 부분이 레이지스 종족 최강전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그 포인트가 좀 낮은 선수들, 예. 좀 경력이 짧은 선수들을 선봉으로 많이 내보내고 그랬지, 네, 맞아. 그 예, 예. 중견 역할을 뭐 보라 선수가 하고 그리고 예. 뭐 대장 역할을 뭐 다른 선수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갔다면 요즘은 되게 누가 어디 나올지 사실 좀 그러니까. 예상 못할 선수들이 중간중간 막 선봉으로 나오고 예. 예상 못하는 선수가 대장으로 남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행희 선수도 아 뭔가 오늘 선봉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지금 생각보다 보라 선수가 키를 많이 하면서 엄청 지금 늦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해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처럼 언니가 네. 거기서 왜 나와. 그렇죠. 이 이슬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재밌는 건 이슬이 툭 튀어나와서 바로 저격당 해가지고 그럼요. 쓰러졌고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또봉순이고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킬러 둘 잘렸어요 지금. 그렇죠. 지난 시즌에 올킬을 했던 두 명이 사이좋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디스코드에서 예. 열심히 알바미 화이팅, 봉순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감독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3주 연속 나와서 킬을 못하면요 한 주 쉬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사실 그런 규정 부분으로 봐도 지금 뭐 지난주에 추름이 이번주에 우잉이 이렇게 뭐 로테이션으로 선수를 바꿔가는 것조차도 그렇죠. 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유리한 뭐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봉순 선수도 지난주에 네. 이제 1킬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마저 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애공홍이라는 대어를 네.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그런 이제 깨알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시면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 방송할 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킬 제도 같은 경우도 자 미기 지어 우익이 들어가고 싶어 안 보여준다 또봉순 아. 선수 네. 네, 그 또봉순 선수의 이제 네. 경기 스타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예. 그러니까 또봉순 선수 자체가 약간은 좀 내성적인 성격의 선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뭔가 자기보다 굉장히 좀 비슷하다? 혹은 자기보다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랑 할 때는 뭔가 성격이 약간 더 안으로 들어가는 더 소극적이어지는 네. 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의외로 또 자기 생각했을 때 내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는 선수들과 플레이할 때는 또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선수가 잘한단 말이에요. 정상이네요. 네. 평범한 거네. 진짜 평범한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또 선수가 그런 성격인 거를 여성 선수들도 이제 많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 네, 훨씬 더 상대하기가 더 수월해진 선수들이 많아져서 또봉순 선수에게 좀 슬럼프가 온 게 아닌가. 어이구 킨사이님 어제 종채 보시고 이제 재밌다고 하시더니 팬클럽까지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5833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에는 남자 종족 최강전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 오래오래 이게 지금 이번 시즌 10주까지 하는데요. 이번 시즌 지금 2주차입니다. 아직 많이 네. 남았어요. 그리고 아 참고삼아 여러분 내종체 다음 주는 금요일입니다. 혼동 없이 바라고요. 그때 멸망 전화만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이요? 네. 네. 그래서 중복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 어쨌든 그 다음 주는 금요일이라는 거로 차고 없이 바랍니다. 내종체만요. 종체는 그냥 수요일 가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번 바이오닉 병력 살짝 지금 예. 한번 나오는 액션 우잉 선수 취해줍니다. 잘 배웠네요. 어쨌든 보여줘야지. 액션 베럭스 쭉쭉 내려가고 있는 우잉이 들어갔고
우잉희 선수가 종체에서 지금 마수거리를 했나요? 아직? 제 기억에는 네, 마수거리를 알고 있는데 추루미가 마수거리 했고 네. 우잉희가 아직 마수거리 못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나스파이어 히드라스크댄까지 티크는 지금 모두 올라갔고 예. 하면서 구미탈 출발합니다. 화력공사 하기 생각은 우잉이 시작하는데 예. 자, 토레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의 대처가 좀 어렵다 싶으면 아유, 그냥 차라리 그냥 아낌없이 짓는 게 예. 지금 근데 서울의 뉴치 때문에 물론 미네랄 한 게 굉장히 돌아캐고 예.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피해 봐서 뭐 SCB 많이 잡히고 막 진짜 늘 지는 것보다 낫죠. 최적화한다 최소화한다고 아끼다가 리페어 게임이 계속 뜬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긴 예, 했어요. 아 일단 뜨거워서 확실히 좀 뮤탈리스크 컨트롤 오늘은 쏘네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쏴요. 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는 꼬봉준 선수의 뮤탈리스크 다시 터렛 제공사 퀸즈네스트 올려주고 있는 꼬봉 선수 앞마당 쪽 거의 바리케이트처럼 퀸즈네스트를 건설합니다. 굉장히 좀 전진대에서 지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베는 멈췄습니다. 공이로 끝났네요. 공이로 완성. 그리고 뮤탈리스크 다시 한번 지금 놓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피 빠진 뮤탈리스크가 지금 몇 개 보입니다. 색깔들이 약간 좀 푸릇푸릇. 예. 아이들이 더 많은 가운데. 공이로 공이로 어린들. 아 보혜 선수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감독 마음인데 보혜 선수가 1패가 있어서 네. 이번 주까지 패하면은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번 쉬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들을 무조건 뭐 이 선수가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사실 뭐 대회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예를 들면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디스 종족 챌린지를 통해서 올라온 토스 유저가 지금 5주까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에곤보의 알반맨 이 3명의 선수를 뭔가 좀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라인업에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감독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감독의 생각도 네. 있고 또 선수 개인도 그렇죠. 출전 의사 또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막혔네님. 자 그리고 7시에서 러커가 변태하고 있고 또 봉순 선수는 전혀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는 상황. 네. 스캔 뿌려서 스캔 들어왔습니다. 뭐 여기에 퀸즈네스카인데 예. 선수층이 토스가 줄 서 있다니까요. 네. 번호표 뽑고. 자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나비 선수 나오신 거죠. 아까 여기 네. 재방송에 들어오셨던 채팅 치시던. 예. 네. 테란 좀 많이 도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멀티 쪽을 한번 저지하기 위한 병력의 움직임인데 언덕 위쪽에 롤커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는 또봉순 선수. 어느 여자 쳐져 있어요. 예. 색입니다. 이거 뭔가 스캔 뿌려서 이거 럴커 한기 한번 뚫고 혼나죠. 들어갈까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병력 한 무더기가 9시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그 병력이 네. 엇갈렸습니다. 파란색은 이쪽에 빨간색은 저쪽에 자 이거 아예 그냥 빈집 한번 노려보겠다는 생각이 또봉수 선수 지금 APM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어우 400 거의 건반 연주하듯이 네 자 스캔 한번 뿌려봅니다. 한번 뮤탈리스크 지나가는 부분 놓치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잉이 자 네. 잘해요 잘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자, 빈집을 쉽게 들어가진 않았고 결국 네. 7시 쪽으로 병력 방향을 돌려주는 또봉순 선수의 모습. 예. 삼가스 가져가면서 하이브 이후에 디파일러스는 저그가 됐을 때에 가장 그 약간 하위티어 테란들이 좀 까다로워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잉이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네. 아, 여기 주둔하고 있고 공일업 상태 병력 한 무더기가 또 나옵니다. 뭐 메딕 둘과 함께 사실 이제 하위티어에서 테란 유저 여성 선수들이 좀 버티지 못하고 종족을 바꾸거나 조금 이제 뭐 아예 스타크래프트를 포기하거나 예, 예,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잉이 선수가 진짜 꿋꿋하게 어쨌든 지금 많이 진짜 단련되는 것처럼 얻어 맞으면서도 네, 저 진짜 열심히 테란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오죽하면 그 뭔가 아메바 택백리쌍이라고 해서 예. 그 여성 선수들도 약간 하위티어 그 택백리쌍이 이영호를 맡고 있어요. 우익희 선수가 예. 열심히 하는 네. 사람 못 당합니다. 예, 그 더군다나 김태현 감독이 또 지휘보 잡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익희 선수도 무럭무럭 그렇죠. 뛰고 가래. 경기 수도 많아요. 네. 385승 461패 거의 800경기 했거든요. 800경기 넘게 했네. 그 최종 화이팅, 경기가 화이팅. 아니라 고물 경기라고. 네.
언젠가 빛볼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부담 가지지 말고 인정한답니다. 꿈꾸는 자님의 스타였으면 하는 거. 그럼 제가 스타 쪽 캐스터인데 안 이쁘겠어요? 이거. 오, 근데 마린이 한 마리가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면서 좋죠. 어, 이게 한 마리가 아니네. 확인을 했어요. 네. 여기 진치고 있고. 자, 근데 이제 디파이어가 나왔다는 거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또 홍순 선수는 상대를 상대하는 방법을 아는 거고. 오잉이 선수는 약간 이제 심리적인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간이 옵니다. 오잉이 선수는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됐고 또봉수는 네. 하던 대로 하면 됐고 되고 그리고 방일업 됐고 투엠베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오잉이 선수입니다. 베슬인가요? 7시 쪽에 지금 두 개 날아가는 지금 날아가는 건 베슬. 네, 베슬이죠. 1위 한 번씩 걸어주고 자 근데 7시에 커널이 뚫려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 사실 한 두 기 정도 걷어내고 나면 네. 한 기 정도는 트롤을 좀 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일단 디파일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 네. 코너를 타고 디파일러가 도착을 하면 결국 전덕 네. 드랍십 타고 가는 거 아니면 수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드랍십 보여요. 근데 드랍십 보입니다. 잘 배웠어요. 자 이래대 걸면서 나 입고 곧 뚫을 거야. 그렇죠. 액션 보여주고 액션을 보여주면서 근데 뮤탈리스가 거기 있네. 뮤탈리스 엄청 많네요. 뮤탈리스가 네? 겁나 많네요. 커널도 있고 아 여기는 또 패트로하고 있는 스커지가 있고 아, 뒤로 빠지고 있는 디팔러 언덕 아래쪽 준비를 오면서 이제 도봉순 선수는 사카스를 준비할 거고요. 이레디 걸어야죠. 드랍십을 이레디 근데 잘 뺐습니다. 오 강행 자 오 강행 내린다. 여기 저글링도 많아요. 커널도 있고 저글링도 많고 아 강행을 선택하고 있는 우익이 선수 생존들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약간 이거밖에 할 게 없다 는 걸도 홍성 선수가 아는 것처럼 대처를 하고 있고 네. 아니 근데 뭐 태아도 길게 보면 되죠. 네. 600명 돌파됐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이런 선수 미네랄 멀티 쪽에 커맨드 그러니까 길게 네. 보면 되죠 하고 근데 이제 상대가 울트라 리스크 캐버니 아까 올라갔었죠. 네. 이제 소떼들이 뛰어다닐 거라서 그렇죠. 워낙에 설에는 지금 정말 소수의 병력만을 방어 병력으로 쓰면서 예. 활용을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디파일러는 이레드에 걸어서 두 기 네. 빠르게 제거를 했습니다. 네,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추천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커널 타고 어디 다니는 소리가 나네요. 우잉 선수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예. 가스를 상당히 지금 많이 소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파이어벳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쨌든간 이 바이오닉 병력 유통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벳슬 4벳슬이고요. 예. 자 계속해서 이레디에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우잉이 다크솜 한 번 더. 그러니까 진짜 디칼로 한 기 한 기씩 와서 이렇게 다크솜 치고 버티고 버티는 동안 울트라 뜨고 업그레이드 탄탄해지고 업그레이드 저그는 그러면서 시간 끄는 거거든요. 오 이거 벳슬 위에 이거 폭 출시 할 수 있어요. 뮤탈리스크 그렇죠. 네. 한번 진짜 쓰리 쿠션으로 톡톡톡 건드려서 뿅뿅뿅 그냥 뿅 정말 터질 수 있습니다. 블레이크 양념 거기다가 이제 색깔이 또 테란이 지금 병력 자체도 빨간색이라서 아이고, 누가 빠베시지 누가 아니 이제 누가는 네, 됩니다만 예. 네 진짜 플레이그가 걸린 것도 네. 진짜 더 빨개 보이는 느낌인데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네. 수 있겠어요. 아, 껍데기 두꺼워졌네. 네, 방 4업까지 된 울트라. 거죽이 네 겹입니다. 네. 거죽이. 이래저래 또 계속 걸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플레이그도 잊지 않고 죽기 전에 또 봉순 네. 선수 한 방씩 잘 써주고 있고요. 왜냐면 저 상황에서 지금 메딕이 아마 힐을 계속 해주느라고 메딕도 아마 지금 하나 지금 부족해질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 이게 연습 과정이면 네. 감독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우잉이 선수도. 확실히 배틀크루저 그 뭔가 임진목 감독의 손을 탄 테란 유저답습니다. 그래요? 드랍십 이후에 배틀크루저 배틀? 약간 그 임진목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달인 선수도 잘 보시면 그 하이브 저그 상대할 때 배틀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근데 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저그에게 가스 압박을 주기 위함인데 자 울트라에게 이레디를 걸어놨고요. 하지만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 우잉이 선수도 입에 찼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디 들어가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애매한 이게 지금 체제를 지금 메카니로 넘어가기도 메카니 넘어가는 거 배웠나 모르겠고. 네.
메카닉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메카닉으로 넘어가기에는 가스가 네. 너무 부족합니다. 6시에 확장을 하고 이제 지금 네, 커맨드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귀여워. 지금 배 뿅뿅뿅뿅 그냥. 그렇죠. 지금 왜 자꾸 간이 너? 이래도 있고 이렇고요. 네. 럭커에다가 아 결국에는 11시 아프게 11시 본친에서 이제 울트라가 나오기 거더들. 시작하고 이 사업 지금 저 배슬들 다 지금 정말 공중 폭죽쇼 가능한 지금 배슬일 거거든요. 네, 뻘견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갈가 먹으려고 이레디를 쓰는데 뭐 또봉순 선수도 잘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갈가 먹으면 또 뽑고 갈가 먹으면 또 뽑고 한 개 한 개 그냥 약간 리필 네. 리필 해놓는 것처럼 그렇죠. 무한 리필처럼 한 개 한 개 그 자리에 자리 잡아주고 네. 어차피 그 병력이 줄어들지 않는 한 우잉 선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약간 확신을 가진 것처럼 또 지금 또 이레디 네. 그래 만화는 찬다. 어디 이렇게 바쁘게 럭커에다가 럭커에 지금 이제 네. 오, 전면전보다는 또... 만화를 활용해서 저 뛰어가는 거는 저글링 울트라? 울트라 한 번 가. 오! 울트라 좀 들어가다가 살짝 지금 맞았고 우잉 선수는 지금 저글링 울트라가 미네랄물티 쪽으로 오니까 과감하게 지금 한번 들어와 본 건데 밀어보겠다는데 아, 다시 한 번! 배슬이 지금 스토어 콜로니에! 진입 바꾸니까 아 이거 지금 배틀 나오는 시간까지를 우잉 선수가 지금 못 참아버린 그림이 됐거든요. 예, 커맨드 센터는 동실동실 떠서 위치를 이동합니다. 여기 신경 못 쓰고 있네요. 박스가 여기 앉혀지고요. 본진의 생산을 위한 박스가 붙여졌습니다. 네, 뭐 미네랄 멀티가 들렸다는 거는 6시 멀티도 이제 정말 합전에 들린다는 얘기고 울트라가 지금 이 사업이거든요. 쉽지가 않네요. 야, 레딩만 얼굴은 막 남았습니다. 메딕들이 이제 계속 이제 힐을 하다가 만화가 없어서 힐을 못하고 그리고 마리는 죽고 메딕은 살고 약간 지금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공이 방역되어 있는 저글링들이 줄지어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울트라도 업그레이드가 탄탄하게 껍데기가 방금 딱 그 순간에 아. 껍데기가 다섯 겹 됐어요. 다섯 겹 칭찬합니다 정말. 네. 이래될 걸기도 부담되는 울트라잖아요 이제는. 네. 메딕이 지금 네. 서로서로 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진짜 우익이 배틀 두기까지 지금 정말 나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마수거리는 쉽지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우익이 선수 스펠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두기가 센터에서 왼쪽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6시 쪽으로 이제 병력을 한번 집중시킬 준비를 또봉순 선수 역시는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커맨드는 아예 내릴 지금 생각을 못했죠. 이제는 미네랄 멀티 쪽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 하이님이 그 하이님이시죠? 네. 힝구 잘했는데 유유.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돼요. 네. 제가 어떤 감당합니다. 제 캐스터가 20년을 걸고 3위요. 풀업이 돼가는데 울트라도 지금 거의 풀업이라서 즐겨요 울트라가 아주. 소가 보통 소가 아닙니다. 야 이건 뭐 진짜 그냥 야 이거 진짜 말씀이지 명절의 네? 한우 세트지? 네 진짜 그냥 속대가 저게 꿀 정도 네 그냥 업그레이드 잘 그냥 돼가지고 소도 아니고 네 예. 그죠 즐겨 겁나 즐겨가지고 웃기도 힘들겠는데요 이거 잘 안 죽어서 아, 지지 나옵니다. 지지! 아, 우익이.